이번 시간에는 랜덤화이저와 트랜스폴 함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저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이전에 배운 거를 이용해갖고 듀플리케이트 선택하였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8개를 복제하는데 서클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클릭 엣지키 눌러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한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듀플리케이터 편집 모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스페이스 바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툴들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툴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하고, 지금 여기는 그룹 아니냐 이렇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럼 예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룹 null 오브젝트는 지워주고 여기 오브젝트 클릭 들어가서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들의 포지션 또는 스케일 또는 로테이션 값들을 임의로 무작위로 변경해 줄수 있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랜덤화이즈라는 명령입니다. 랜덤화이즈 지금 디폴트 상태를 일단은 어플라이 적용을 해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위아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즉 여기서 입력한 값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위치, 즉 무브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케일은 100% 100% 100% 이 얘기는 스케일은 그대로 변화가 없다는 얘긴데 얘도 스케일 X축으로 좀 변화를 주고 Y축으로도 좀 변화를 주고 Z축으로도 좀 변화를 주십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스케일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회전도 좀 이렇게 다르게 할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시드 값을 바꿔주면 랜덤화이즈 되는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 값이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드 클릭할 때마다 2번 시드, 3번 시드, 이게 마음에 든다. 이게 마음에 들면은 스페이스 같은 걸 눌러갖고 아니면 뭐 숫자키 0 같은 걸 눌러갖고 다른 선택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빠져나와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툴들을 이렇게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랜덤화이즈라는 명령은 선택하는 오브젝트들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들을 서로 다르게 무작위하게 변경시킬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퍼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트랜스퍼는 이동시키다 또는 변경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이 오브젝트의 형태도 전부 다릅니다. 회전 각도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른데 특정 오브젝트하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특정한 오브젝트하고 형태가 비슷하게 한다든지 또는 크기를 같게 한다든지 회전을 같게 한다든지 위치를 같게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다른 오브젝트들을 뭐 크기라든지 회전, 포지션을 변경하고 싶다. 그런 작업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 게 얘입니다. 얘인데 큐브 3번이 좀 특이할 것 같은데 여기에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갖고 큐브 3번만 빼주겠습니다. 큐브 3번이 얘입니다. 얘. 얘가 큐브 3번인데 툴로 가갖고 오렌지에서 트랜스퍼 툴로 선택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얘쪽으로 가니까 흰색 라인들이 얘한테 집중됩니다. 얘처럼 뭐 스케일이 같아진다든지 회전이 같다든지 위치가 같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에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무하고 같이 할 거냐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얘하고 이러한 속성들이 같게끔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XY, Z 값이 같게끔 이동하라. 그리고 스케일도 같게끔 이동하라. 로테이션도 같게끔 이동하라.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입니다. 큐브 3인데 얘하고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회전되는 상태입니다. 나는 회전은 똑같게 안 할래. 그러면 풀어줍니다. 스케일도 똑같게 안 할래. 위치도 X축만 같게 하고 Y, Z축은 같지 않게 할래. 같게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면은 크기도 다르고 회전값도 다릅니다. 다만 X좌표 값만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건 건들지 않고 다 얘들은 자리는 이동하지 않으면서 스케일 크기만 같게 하고 싶어. 얘하고 크기가 같은 겁니다. 크기가 같겠습니다. 회전도 얘하고 같은 만큼 해줄래. 얘하고 얘가 회전된 만큼 이렇게 같이 회전됩니다. 이렇게 트랜스퍼는 이동하다 또는 변형시키다는 의미인데, 선택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특정한 오브젝트와 같은 좌표상에, XYZ 같은 좌표상에 위치하게 한다든지, 또는 스케일을 같게 한다든지, 또는 회전 상태를 같게 하고자 할때이 트랜스퍼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 지금 이 상태 마음에 든다. 이제 작업 모드 빠져나가고 싶다. 스페이스바 같은 걸 눌러갖고 선택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네블 로테이션도 같게 하고 클릭해서 선택 모드를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가 원본이었는데 한번 스케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들은 얘한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하고 형태가 회전이라든지 스케일 그런 걸 같이 해줬지만, 이제 원본이 변경돼도 얘들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